쭉 밀어주면서 손가락을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되게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알고 계시면 아마 사용하실 때 좀 괜찮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출퇴근할 때 보면 이제 보통 뭐 노래나 영상 같은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감상을 하시잖아요. 저는 애플의 에어팟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걸로 듣고 있습니다. 에어팟 말고도 뭐 다른 좋은 코드리스 이어폰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꽉 막힌 것보다는 에어팟처럼 오픈형 이어폰을 주로 선호를 합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와 반대되는 오픈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처럼 오픈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QCI T1을 사용하면 어떨지 좀 그에 관해서 주제를 잡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거는 그 QCI T1이 금액이 엄청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그 품질이 좀 뛰어나고 음질이 뛰어나다 좀 그렇게 해가지고 가성비 최강의 이어폰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날짜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날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보다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에어팟 대신 이 제품을 사용해 본 거기 때문에 에어팟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다음 소감이 어떤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품 스펙 먼저 읽어드리게 되면 이 제품은 블루투스 5.0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끊김없이 그 다음에 좀 원활한 연결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한 2만원 선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 금액대에서 그 기기에서 바로 빼자마자 페어링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정쩡한 코드리스 이어폰보다는 훨씬 괜찮은 게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스펙을 읽어보면 뭐 하이파이 사운드라 그래가지고 이 금액대에서 이 정도 음질을 낼 수 없다라고 하니 그래도 가격 생각하면 확실히 좋은 제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전화 음질에 대한 테스트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은 리뷰들을 올려주셔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면 전화는 아예 그냥 뭐 테스트조차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음질이 구렸던 걸로 나와가지고 그냥 만약에 전화 목적으로 이 제품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이 제품 제끼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량은 뭐 케이스 자체에 380mAh 이걸로 계속 뭐 여러 번 충전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음악은 한 16시간 정도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어폰만 따로 충전을 만약에 계속 여러 번 케이스에다가 할 경우 4번 정도가 충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어폰 배터리는 43mAh고 뭐 충전 시간은 한 전체적으로 2시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120시간까지 대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뭐 어디 외부에 나갔을 때 들고 다닐 경우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수 등급은 IPX 4등급을 채택을 해가지고 뭐 샤워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조금 힘들긴 한데 뭐 외부에서 뭐 땀이나 아니면 뭐 물이 살짝 튀었을 때 그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가능한 방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이어폰을 가지고 뭐 시리나 그 다음에 구글의 어시스턴트를 뭐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굳이 뭐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이미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언박싱 영상을 하기보다는 제품 구성이랑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이렇게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비닐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먼저 이렇게 뜯게 되면 포장 상태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본품이 여기 이렇게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박스를 뜯게 되면 충전선이 하나 있습니다. 충전선이 마이크로 5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팁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귀 크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착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여기 보시면 사용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에는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읽어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구성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제품을 이미 구입하고 나서 뭐 사용하시기 전에 아니면 주문을 하고 나서 아직 받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어폰을 꺼내면 되는데 이 이어폰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뽑으면 그래서 뽑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홈이 조금 있잖아요. 이 홈 쪽으로 이 가운데에서
밖으로 세게 이렇게 안쪽으로 누르면서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 손으로 뺀다거나 이렇게 하면 잘 안 빠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쪽 손쪽으로 쭉 밀어주면서 손가락을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되게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알고 계시면 아마 사용하실 때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이어폰을 처음에 사용하시게 되면 블루투스로 그다음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하실 때 이 오른쪽 거부터 이제 귀에 이렇게 꽂으시고 스마트폰과 페어링 해야 실제로 이제 잘 잡히고 이 양쪽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왼쪽부터 하게 되면 왼쪽만 페어링이 되고 오른쪽은 페어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른쪽을 페어링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을 끼게 되면 자동으로 페어링 되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페어링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이어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빼가지고 꽂게 되면 바로 페어링이 되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페어링이 끊기게 됩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는 내가 귀에서 뗐을 때 그 다음 장착했을 때에 따라서 뭐 페어링이 뭐 연결되고 멈추고 일시정지되고 그 다음에 기기 넣으면 완전히 뭐 페어링이 멈추고 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케이스에 장착을 했을 때 동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만원짜리니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터치 제품이 아니라 이 버튼을 네, 클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귀에 꼈을 때 눌러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뭐 동작이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양쪽에서 뭐 이렇게 한 번씩만 누르게 되면 그 일시정지 재생 이게 되거나 아니면 전화 왔을 때는 전화 받기나 아니면 전화 끊기 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왼쪽으로 두 번 누르게 되면 이전 재생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번 누르게 되면 다음 곡 재생으로 해가지고 이 버튼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어폰 자체를 메인 이어폰으로 쓰기보다는 이미 에어팟을 사용을 하고 있고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에서 좀 밖에 나와 있을 때 좀 서브로 사용하려고 제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만족까지는 아닌데 뭐 크게 나쁘지 않았다 정도의 평가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좀 그런 영상류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이 QCY-T1을 스마트폰, 이제 제 거 아이폰에 연결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좀 버퍼링이 되게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에어팟으로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입 모양과 그 다음에 제가 듣는 것과 싱크가 크게 밀리거나 좀 그런 점을 전혀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입 모양이랑 소리랑 완전히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부분에서 쓸만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유튜브에서도 그냥 소리로만 듣는 유튜브들 좀 있잖아요. 뭐 저처럼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네, 그런 거 들을 때는 뭐 입이 싱크가 좀 안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막 거슬리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래를 뭐 주로 듣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연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크게 불편한 거는 못 느끼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만약에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코드리스 이어폰을 메인으로 살 건데 이 QCY-T1을 살 거다 뭐 가성비가 하도 좋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품을 저는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뭐 에어팟이나 아니면 이미 좀 품질이 좋은 코드리스 이어폰을 사용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좀 서브로 편하게 좀 만약에 분실해도 상관없고 망가져도 상관없다 좀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코드리스 이어폰을 고민하신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뭐 배터리 사용량에 대해서 좀 체감이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제가 에어팟을 현재 쓰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끼고 다닌다라고 하면 뭐 전화통화나 아니면 뭐 영상을 보고 음악을 보고 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한 출퇴근 때 쓰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한 배터리가 10% 미만으로 남아가지고 한 충전을 한번 해줘야 되는 딱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QCY-T1도 한 그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불편함이 좀 없었고 이 정도 배터리 성능이면 크게 무리 없이 뭐 종종 하루하루 충전하면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스마트폰에 연결해가지고 뭐 대다수를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제가 실제 사용 목적은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에어팟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리고 QCY-T1 같은 경우는 노트북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려고 했거든요. 제품 사용은 출근했을 때 회사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런데 이 제품이 이런 부분에서 단점이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에어팟 같은 경우는 아무리 블루투스 장비가 엄청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끊김을 전혀 느끼지 못한 뭐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잠시. 그런데 이 QCL-T1 같은 경우는 그 끊김이 너무 심해가지고 블루투스 장비가 엄청 많을 때,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아예 쓰지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는 이걸 쓰고 있는 게 뭐 스마트폰에서 연결해서 쓰거나 아니면 집에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블루투스가 많으면 끊기나 좀 그렇게 봤더니, 제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4.0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5.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이랑 연결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정도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노트북은 조금 사용하기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QCL-T1을 뭐 저처럼 노트북에 연결해서 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블루투스 장비가 많은 곳에서 하면 진짜 끊김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제품을 어디서 사용할지 그 장소도 좀 같이 고려해가지고 구입하시면 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메인 이어폰으로 이것을 구입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말리고 싶고, 오히려 에어팟, 특히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에어팟이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에어팟을 사야 될지 아니면 이 QCL-T1을 사야 될지 좀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아무것도 안 샀다 그러면 고민 없이 에어팟을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은 QCL-T1 하나쯤 구입해도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보다 유익한 정보들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